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2차 기독교 교육 주간과 2021 교육 정책 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총회 황세형 교육자원 부장이 '멈춤의 은혜'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교육훈련처 김명옥 총무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영남신학대학교 장순애 교수와 서울 산정현 교회 오덕호 목사가 회복을 위한 교육 목회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